출근이 한창인 이른 아침, 좁은 골목길에 검은 연기가 자욱합니다. 바닥은 폭우가 지나간 듯 물이 흥건하고 소방대원들이 호스를 들고 골목 여기저기를 뛰어다닙니다. 상인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현장, 종로 서울극장 옆 식당 골목에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네, 우리가 현장 도착했을 때는 대료변 옆에 그 골목길 상하였는데요. 불이 이미 그 건물 다 덮어 있었고 불길이 계속 옆으로 번져갖고 있는 상황이고 불꽃과 연기가 아주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는 무서운 화마를 잡기 위해 대원들이 사방에 굵은 물줄기를 뿌립니다. 종로 음식점 골목의 한 자그마한 점포에서 시작한 불이 삽시간에 인근 점포로 번졌습니다. 좁은 골목이라 차량 진입이 어려워 대원들은 호스를 연장해 불을 끄느라 진화에 애를 먹습니다. 네, 현장 도착과 동시에 우리 구조대원은 화재 장소 건물마다 인명검색을 실시하고 화재가 확산되지 않게끔 LPG 가스 밸브를 잠그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진압대원은 그 한 블록에 지금 불이 다 감싸고 있었는데 그 옆 블록으로 옆 건물로 확산되지 않게끔 포위 방수를 하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불씨를 잡기 위해 점포 지붕 위에 올라가 화재를 꼼꼼히 진압합니다. 지붕에서 바라본 화재 현장은 참혹하기만 한데요. 소방차 39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여 화재 발생 1시간 40분 만에 불길이 완전히 잡혔습니다. 이번 화재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일대가 출근길 차량으로 혼잡을 빚었고 17개의 점포가 불에 타는 등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종로구 관수동 인쇄소 거리에서 불이 나 상가 점포 11개를 태웠습니다. 소방차 32대와 소방대원 120명이 투입됐지만 좁은 골목길 탓에 화재 현장에 진입하지 못해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순간의 화재로 주변 점포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3월 새벽에도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2시간여 만에 진화됐는데요. 이불로 점포 12개 동이 불에 타는 등 1억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밀집된 점포와 가게 앞에 놓여진 적재된 그 상품들로 인해 화재가 급격하게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 무질서하게 연결된 전기 배선, 문어발식 전기 코드, 상가 주변에 손님들이 피우다 버리고 간 담뱃불, 그리고 겨울철에 지금 날씨가 추워지니까 지금 많이 사용되는 전열기구 등으로 화재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이나 도심 상가는 출입 통로가 복잡하고 상점 앞에 진열된 물건이나 좌판 때문에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신속히 화재 진압을 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대부분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재래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259건으로 25명이 부상당했고 32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특히 상가 밀집 지역이나 재래시장 화재는 피해액이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지난 2005년 12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1220개의 점포가 소실돼 피해액이 무려 1000억 원 이상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손해보험사 통계로는 재래시장 화재 건수는 전체 화재 건수의 0.1%도 안 되는데 그 피해액은 연간 전체 화재 피해액의 10%를 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화재 보험을 들지 않아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데 전국의 재래시장 점포 2만여 개 가운데 화재 보험에 가입한 곳은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기적인 가스 안전 점검, 또 전기 배선, 문어발식 코드 사용 금지, 소방 도로상에 물건을 방치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근 점포라든가 인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불야를 소리를 지르시면서
또 119 신고를 요청해 주시고 초기 진화가 가능할 때만 소화기를 가지고 화재 진압을 하시고 화재 초기 진압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히 대피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 번의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가 밀집 지역 화재. 평상시 화재 예방에 신경을 쓰고 정부도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화재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해야겠습니다. 도봉구 방학동의 한 칼국수집. 구조대원들이 한 여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여성의 손이 기계에 끼어 있는데요. 칼국수 가게 직원인 이 여성은 면을 만들기 위해 기계를 사용하던 중 손이 빨려 들어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현장 도착한 바 그 칼국수의 반죽 기계 그 작업하시던 아주머니께서 손가락이 끼어가지고 3분의 1 정도 끼어 있었는데 매우 고통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기계에 끼인 손가락을 빼내기 위해선 기계를 분해해야 하는 상황. 손가락은 조그마한 충격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구조대원들의 신경이 바짝 곤두섭니다. 구조장비를 이용해서 기계를 즉시 분해하고 그 작업하시던 그 손을 확인한 바 매우 눌린 상태여가지고 바로 응급처치 후에 구급대에 인송해서 인근 병원으로 바로 이송하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드디어 기계에 끼었던 손가락이 빠져나오는데요. 대원들은 붕대로 손목을 고정하고 응급조치를 시행합니다. 사고 여성은 오른쪽 손가락뼈 4개가 으스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아차하는 순간 발생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내는 끼임 사고. 작업 현장에서 기계의 벨트나 체인, 드릴과 같은 전동기구가 돌아갈 때 회전축에 신체나 옷자락이 감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작업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끼임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주부들이 흔히 쓰는 믹서기나 녹즙기, 대형 건물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나 헬스장의 러닝머신과 같은 운동기계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몸집이 작고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는 이런 기계에 무심코 손과 발을 가져다 대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보풀하기나 옷깃 같은 경우에 한번 말리거나 감기게 되면 모든 신체가 어디든지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계의 힘이 매우 세기 때문에 한번 말려 들어가면 멈추지 않는 한 계속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큰 부상을 초래합니다. 신체의 절단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절단, 뭉개짐, 골절 등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감김, 끼임 사고. 기본적인 안전수칙 몇 가지만 지켜도 여러 가지 위험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 복장인데요. 통이 넓은 소매나 헐렁한 바지, 장식이나 끈이 있는 옷차림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작업을 할 때는 머리카락이 기계 가까이에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드릴 같은 전동기구를 사용할 때는 면장갑을 끼는 것보다는 맨손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면장갑을 끼면 손의 감각이 둔해질 뿐만 아니라 면장갑이 자칫 드릴에 감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끼임의 시작 부분이 부풀어기나 신발끈 또는 그 정리되지 않은 머리카락이라든지 아니면은 옷깃 같은 경우에 한 번 들어가면 계속 말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스컬레이터 탈 때나 이제 엘리베이터 또는 돌아가는 드라이버식 뭐 전동들 이용하실 때에도 항상 안전장구와 그다음에 끈 정리 딱 맞는 장갑을 이용하시든지 아니면은 고무장갑을 이용하심으로써 그 보풀하기부터 시작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편리를 위해 사용하는 기계. 하지만 아차는 순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